더 무서워. 아, 느낌이 약간 이렇게 오네요, 약간. 그죠? 그죠? 네. 근데 그 20살 사이 나는 삼촌 팬들이 수지와 멜로를 찍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러잖아요. 네. 어떠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자, 이제 그, 자, 이제 4강이죠? 네. 네네네. 송중기, 이재훈. 하나, 둘, 셋! 이재훈. 이재훈이 올라갔습니다. 네. 자, 아, 바로 네. 강동원 최우수! 강동원! 아! 강동원 최우수! 강동원! 아! 아! 야. 마지막 와. 라스트! 네. 강동원 이재훈! 강동원! 정해진 게임이었네요. 딱 얘기할 때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요. 아, 강동원 씨한테 영상 편지 한번. 그러니까요. 저... 강동원 선배님.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아이고. 제가 지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영상편지 아, 동원이한테? 배구 시절 잊지 마라 하면서 동원아 며칠 전에 봤는데 그래, 영화 잘 찍고 지금 아, 참 저번에 전화 못 봤어 미안하다. 아, 좋아 좋아 나오라고 해야지. 아, 동원아 나와. 우리 일정 봐서 연락해 줄게. 나와. 좋아 좋아. 동반 출연. 스물 살이면 정말 아름다운 연애를 한창 꿈꿀 나이에요, 그죠? 네. 우리 수진 씨는 어떤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연애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알콩달콩하고 이렇게 사랑이 막 이런 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글거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막 부럽지 않고요. 미팅이나 네. 소개팅 같은 것도 그런 거 없죠? 뭔가 소개팅은 저랑 또 좀 안 맞고 네. 저는 이렇게 되게 잘 알고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오래 봤던 사람들이나 좀 그런 게 편한 좀 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편하게 딱 퍼지면 와와와와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누가 이제 소개팅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상대가 강동원 씨야. 가야죠. 가야죠. 시도해봐야죠. 네? 뭐든지 시도해봐야죠. 네? 뭐든지 이렇게. 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명을 금방 바뀌네요. 아까 소개팅 그렇게 그 소개팅 내 스타일이 아니라면서요. 그냥 되게 편하고 친구 같고 너무 이렇게 함께 뭘 하든지 재밌고 좀 서로 좋아하는 게 같아서 뭐 이렇게 뭘 해도 좋고 얘기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털털해서 그런 거 같아요. 수지 씨 지금은 남자친구냐 물어보면 없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고 잘한다. 참 잘하네요. 멋진 오빠가 안 생기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요 욕 많이 먹죠? 장난이죠. 수지야 데뷔 3년 차인데 나이가 이제 20인데 말이에요. 네. 기분 좋고 너무 많은 국민이 붙어 있어요. 뭐 국민 대세, 국민 첫사랑, 뭐 국민 아이돌. 그거 괜찮아요? 네, 그만큼의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즐겨 하시더라고요. 부담 있죠. 네. 그렇죠. 20살인데 네. 지금까지 제가 힐링캠프를 하면서 우리가 쭉 대세들을 만나보면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범생이거나 아니면 문제아거나 그게 두 가지인데 네.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범생이라고는 말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에 제가 그런 열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저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았지. 이게 좀 공부. 근데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 참 표현해 주기 참 좋은데. 네. 공부에 열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됐죠. 네, 잘 안 됐죠. 그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수지야. 네. 수지야. 이제 아빠가 아이고. 태권도 아이고. 또. 이제 아빠가 아이고, 태권도 또 관장님으로서 엄하게 키울 수밖에 없었고 또 딸이 끼가 너무 많고 또 이뻐서 어디로 뛰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좀 엄했었어요. 통근 시간도
정할 정도로 뭐 8시까지 밥 먹을 시간에 들어오게끔